서귀포시의 한 하천 축대가 무너지면서 40대 남성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축대가 만들어진 지 20년이 지났지만 보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천 아래에서 구조 작업이 한창입니다. 44살 정모 씨가 물에 빠져 바위에 깔린 채 발견된 것은 낮 12시 50분쯤. 하천 축대를 연결하는 바위 일부가 무너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사람이 물에 당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뭐 큰 돌을 움직이니까요. 사람들이 한 대열심은 저쪽에서 발줄 땡기고요. 이곳에 하천 축대와 함께 하수처리 펌프장이 건설된 것은 지난 1998년. 하지만 보수나 보강 공사는 20년 동안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서귀포시에서 제주도 상하수로 본부로 관리 권한이 넘어갔지만 어느 쪽에서 보수를 해야 할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솔직히 말해 어떤 원인을 좀 알아야 어떻게 좀 말씀을 드릴 펌프장 있는 부분, 연결 부분 거기서 한 거라서 펌프장만 여기 있는 것뿐이지 우리는 상하수에서는 이거 몰라요. 쭉 누가 있는지. 경찰은 하천관리부서 공무원을 상대로 안전조치가 미흡했는지 등 부실공사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